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버렸죠. 자신이 만나주지도 않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상임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하자 부랴부랴 국회의장실로 달려와서 민주당과 뭔가 합의를 해보려고 추경호가 국회의장실로 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 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제법 오랜 시간 비공개 회담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지는 못하고 아마도 기존에 하던 그 주장들을 서로가 반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여당, 국회법을 무시하는 여당의 모습은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죠. 헌법이나 국회법보다 정당 간의 합의가 우선이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정부 여당이 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몹시 곱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죠. 그리고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주었는데 왜 야당과 협치를 하지 못하느냐 이런 시각을 당연히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야당을 끌어들여야만 했고 참 마지못해 이런저런 양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결과로 21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국회 운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됐었느냐?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국민의힘이 맡았었죠. 그게 국회 관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 운영이 어떻게 되었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렸던 신속 법안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이 올렸던 법안들마저도 민주당 주도하에 단독으로 통과됐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에 의해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가 이러면 사실상 없어지는 것이죠. 22대 국회에서도 관례대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3년 21대와 마찬가지로 식물국회가 되겠죠.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식물국회가 될 것입니다. 야당에게 192석을 몰아주었는데 식물국회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갖고 정치에 관심을 더 이상 갖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부작용이 동반될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수구 꼴통들에게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겠죠. 뭘 해도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으니 자신들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선조들을 폄하하고 자주권을 갖기보다는 외세에 의존하고 국가의 권리를 외교라고 포장해서 마음대로 외세에 넘겨주는 그런 짓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국가 재원을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넣거나 자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국회의장과 여야가 비공개 회담으로 상당한 시간을 논의했음에도 결과는 내지 못했지만 양당 원내대표가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각 당의 입장을 개진을 하는 시간이었고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7시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7시에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다시 회동의 자리를 약속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뭐 더 이상 자세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남 이후에 여야 원내대표는 7시에 다시 만나겠다고 이렇게 기자들에게 발표했습니다. 7시에 다시 만난다는 이유가 뭘까요? 추경호 입장에서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용산의 허락이 필요했겠죠. 용산에서 허락을 해줘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맡지 못하더라도 국회를 이끌어가는 여당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녁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용산에서 허락을 구하는데 실패했죠. 용산에서 허락을 구하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본회의 참석도 하지 못하게 되고 여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으로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부 여당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소수당이다. 그거 가지고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0.28%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지만 그걸 가지고서 뭐라 하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었죠. 뭐 선거가 무효다 어쩌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추경호가 모두 발언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절반의 야당 지지자들, 절반의 여당 지지자들. 그래서 합의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해야 된다. 큰 틀에서 약 반수의 야당 지지, 반수의 여당 지지. 그 국민들을 바라보고 저는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협치입니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이지만은 추경호가 이 말을 국회의장이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했었어야 하는 발언이죠. 윤석열하고는 똘똘 뭉쳐서 윤석열의 거부권을 이용해서 한번 타개해보자, 총선 민심을 이겨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국회에 와서는 야당 지지자가 반이고 여당 지지자가 반이니까 협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호가 정작 이런 말을 해야 될 당사자는 윤석열인 것이죠. 대통령실이고. 그런데 추경호에게는 그럴 용기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만큼 양심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추경호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고 그렇게 진단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음에도 상저하고 참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죠. 추경호가 장관 시절에 추진했던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검찰이 정부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야 돈으로 기획재정부가 대한민국을 휘두를 수 있겠다. 이런 목표 하나 말고는 저는 추경호에게서 이런 사고방식 외에는 저는 추경호에게서 별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환에 협조하지 않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발족해서 수사 시작하면은 2, 30일만 해도 큰 가닥 다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하고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켜질 리가 만무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참여하고 안 하고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뚜벅뚜벅 총선에서 약속한 것을 이뤄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